참가자들입니다. 예. 자, 멀리서,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아마 경남 진주인 것으로 예, 기억이 되는데, 자, 진주에서 오신 분이 참가번호 3번. 참가번호 3번. 예,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나요? 5시간 걸렸어요. 언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네, 어제 왔어요. 네, 경상도 사투리로 어제 출발해서 5시간을 걸려서 여기 진북까지 왔습니다. 예,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래도 너무나 잘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멀리서 오신 분이 아마 부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가번호 9번. 네, 우리 김현진 양. 언제 오셨어요? 오늘 새벽 6시 반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네, 뭐 타고 오셨나요? 아빠가 직접 운전하셔서 함께 왔습니다. 네, 아버님과 함께 오셨다고 하는데 부산에서는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렸나요? 저도 5시간 네, 무려 5시간을 걸려서 오늘 이 오대산천 전국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세종에서 오신 분, 경기도 의왕, 경기도 수원,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예, 진심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이 13분은요, 자, 무려 전국에서 400여 명이 예선 신청을 했습니다. 400여 명의 예선 신청자 중에서 13분만 뽑혔거든요. 네, 400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네, 이 13분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수상 예감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못하겠어요. 아유, 겸손하시네요. 네. 자, 우리 심사위원장께서 저에게 네, 심사 결과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자, 제 손에 지금 심사 결과가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심사를 해주신 평창 예총의 이태수 회장님, 그리고 작곡가이자 가수이신 이정엽, 네, 우리 가수님, 그리고 최기성 오대산천 위원장님, 세 분의 심사위원께 수고 많으셨다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계속 무대 위에서 세 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심사가 끝날까. 근데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야 제 손에 그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장려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려상은 상금 2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자, 장려상 시상은 김용태 이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태 이장협의회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네, 햇볕이 조금씩 나왔다가 꽤 무더운데도 끝까지 예, 앞에 관람석을 지켜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장려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사, 장려상 심상 김종대 이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가번호 몇 번이 장려상을 수상하게 될까요? 자, 참가번호 8번 김서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참가번호 8번 김서영님께는 자, 상금 20만원이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시고요. 네, 김용대 이장협의회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장려상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상 수상이 되겠는데요. 자, 은상은 자, 황봉구 번영회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상에게는 상금 3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제1회 오대산천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자, 장려상에 이어서 은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네, 은상입니다. 동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동상은
드리겠습니다. 동상 30만원, 동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2번 유도현양 축하드립니다. 네, 자 동상 수상 참가번호 2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네, 상금 30만원이 수여가 되고 있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2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부터 드리고 싶었던 은상. 자, 은상 수상이 되겠습니다. 은상은 상금 50만원입니다. 상금 50만원. 자, 은상 시상은 김남섭 진부면장님. 네, 김남섭 진부면장님께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금 50만원의 은상 발표하겠습니다. 와, 이분이시군요. 참가번호 10번. 네, 어디 계십니까? 너무나도 예 열창을 해주셨죠. 참가번호 10번 조준현. 조준현님 참가번호 10번 은상. 예, 상금 50만원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금상 시상이 되겠는데요. 금상부터는 예, 상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금상은 상금 10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금상 시상은 또 이분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금상은 김광성 평창군 군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김광성 평창군 군의원님께서 자 오늘 오대산천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금상을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자, 금상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네, 아, 금상 이분이시군요. 네, 이분도 역시나 너무나도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참가하신 분이죠. 13번 김아현님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100만원이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 참가자라서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아마 마음 많이 졸였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예의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상을 받으신 네 분을 제외한 분들이 모두 대상 후보자십니다. 네, 굉장히 떨리실 것 같은데요. 자,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제가 발표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대산천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의 주인공 대상 발표는 오늘 이 가요제를 준비해 주신 지준구 청년회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준구 청송청년회 회장님께서 오늘 가요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자, 대상 수상자 아직 모르고 계시죠? 네, 제가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네, 네. 보셨죠? 네네. 자, 그러면 자 대상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혹시 두구두구두구두구 있나요? 음향. 자, 다시 한번 이제 진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오대산천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대상. 와, 대상답게 네, 긴장되는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준구 회장님께서는 13명 중에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있으십니까? 예, 대상 후보자는 있었는데 네. 그분이 받으시는 건 맞나요? 예상이 적중하셨습니까? 예상이 예, 한 50%밖에 적중을 안 했습니다. 네, 50% 적중했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대상 발표해 주시죠. 예, 오대산천
제1회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상. 대상은 누굴 드려야 될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을 드려도 되는지. 안 됩니다. 네. 자, 대상은 참가번호 9번 김현진. 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주진모 회장님. 네, 오늘의 대상께 상금 300만원이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어제 아버님과 5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참가를 했다고 하지요. 예, 대상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진중구 회장님 여기 계시고요. 자,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청송 청년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청송 청년회 회장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황봉구 권영 회장님도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사진 촬영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시상해주신 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마련이 됐던 제1회 오대산천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정말 400여 명의 신청자 중에서 엄선한 13분의 실력자들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멋진, 예, 공연 펼쳐주셨는데요. 예, 함께 해주신 우리 참가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았다는 우리 박수도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수상하지 못한 우리 참가들께도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 제1회 오대산천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2회, 3회, 4회까지 예, 계속 이어져서 진보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요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상 수상자이신 네, 참가번호 9번의 노래 월하가약 김현진님의 앵콜 공연을 끝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예, 조금 더 기념사진 촬영을 더 하자고 하시는데요. 자, 중간중간에 예, 얼굴 가리지 않게끔, 네,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서 주시고요. 예, 기념사진 촬영 해주시기 바랍니다.